사랑해요. 네, 저는 원불교를 초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원불교를 이렇게 가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가 알기에는 원불교가 이제 사이비 종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강한 권유로 이제 교당을 가게 됐고 교당을 갔는데 거기에 이상하게도 동네 누나들 그리고 형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교당을 알게 됐고 친구의 도움으로 교당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당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교무님과 또 선배들과 함께 이제 영어원과 그리고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원래 봉사활동을 좋아했는데 교당에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그 봉사활동을 하는 교무님과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 밝고 또 맑아서 그 모습이 좋아서 교당을 더 열심히 다니게 됐었습니다. 교당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 학생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교당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담당 교무님께서 너는 꿈이 뭐냐?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되거나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너가 하는 일을 더 많은 사람, 더 큰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어떤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바로 교무님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가 교무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한 끝에 그런 일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출가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제가 학생들 교화를 했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고 좋았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교무님 제가 유무념을 통해서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 공부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가 가장 즐거웠고 이 공부를 또 가르치면서 되게 기분이 많이 좋고 행복했는데 뭔가 알고자 하는 것, 또 변화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라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네, 저의 공부 표준은 재생의사인데요. 그 재생의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 저의 공부 표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법 정신을 올바로 갖고 또 그 교법을 현실로 구현하는 방법이 경전을 공부하고 법규를 공부해서 현실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제가 직접 실천을 하고 또 그걸 변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런 공부 표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가장 이제 그 마음을 담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신과 어떤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와 실천을 더욱더 깊게 만들고 또 현실로 나타내는데 또 사람들과 또 함께하고 또 기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늘 하고 있고요. 조석신고 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억지로 꼭 챙겨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원불교의 가르침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입니다. 상생, 평화, 또 조화, 균형 이 모든 가치를 담고 있는 원리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질이 막 발전하고 변화하는 이 시대에 올바른 정신을 갖는 것 세상이 모든 것이 균형을 가졌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원불교의 이 정신을 알아서 공부해 나간다면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불교가 나아갈 방향 참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는 변화이다. 그래서 앞으로 원불교에 나아갈 방향은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개인이나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늘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 그런 어려움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원불교가 그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원불교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마음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변화를 시키려고 할 때가 많은데 실제 행동의 변화를, 또 생각의 변화를, 마음의 변화를 가졌을 때 진정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원불교가 기존에 불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나온 이유도 저는 이 변화를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에 나아갈 방향은 변화이다. 네, 저의 서원, 꿈, 목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생 의사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저도 진급해 나가고, 그리고 이 공부를 놓지 않고 제가 그렇게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변화를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